문장은 뭐가 사용되거나 뭐가 사용된 두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요. 동영상 봤어, 안 봤어? 오케이. 그럼 동영상부터 보고 오늘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수업할 테니까 연락해 주세요. 그거 선생님이 동영상 언제 보라 그랬어요? 아까? 오케이. 그 동영상 선생님이 수요일 날 오전에 보라고 보내준 거거든요, 두 개. 몰랐어요? 응? 왜 몰랐을까요? 응? 응? 요새 바빠? 요새 바쁘세요?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